춥네요. 어제 물이 많이 왔구나. 봐봐요. 여기 봐, 여기 찍어야 되는데. 와. 첫눈이에요. 남부. 야, 지금 무슨 11월달에 눈이 오냐. 내가 내려놔. 여기 춥네요. 어우, 춥네요. 저번에 수박 심은 거 많이 컸습니까? 조금 있다. 목숨만 유지하고 있다. 한겨울에 수박을, 아. 목숨만 유지하고 있어요.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폈네요, 근데? 꽃이 핀뒤 수정 하나 됐잖아요. 여기 있다, 여기. 수정. 여기 됐잖아요, 여기. 어, 됐구나, 수정. 여기 됐지. 몇 개 되잖아, 그거. 너무 추워보니까 이쁘니 이쁘잖아. 춥네요. 상추가 이제 크고 있구나. 상추, 여기도 키우네요? 내가 사다가. 요거 흙이 아까워서. 아, 흙이요? 모래에 있는 거야, 형님? 모래? 좋은 모래? 네. 그래서 추가 이제 모래에다 심어야 되겠다. 그냥 모래가 있지. 어디요? 응? 여기 있지, 모래가? 이거 모래 아니야, 요것도. 요거 모래 아니야, 요거. 이런 거? 모래. 물속에 이럴 거예요. 수초 심으려고. 물속에? 물속에 넣을 거면 좋아야 되지 않냐? 좋아야죠. 그래가? 머리가 좀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요? 깨끗해? 벌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벌레는 없지. 머리가 있으면. 아, 이건가요? 여기 집게팔이 하고. 아, 머리가 있어. 아우, 추워. 아, 수초가 쓸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모래에 묻혀야 되냐? 아, 예, 묻혀야 된다네. 근데 지금. 근데 어항이 얼마나 길어? 그럼 모래가 그 정도 갖고 되냐? 모래, 어항 째가네요. 조금만 뽑아야 되죠. 조금 동해를 입은 것 같다. 얼었는데 보니까. 동해를 입었어요? 위에가. 아~ 바람에 든다 그러지, 바람. 이런 거 못 먹죠? 아니, 먹어. 바람 들어도 먹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바람 들으면 좀 과성이는지 바람 들어도 먹어. 야, 살짝 그 여기 위에가 얼 됐잖아. 먹어도 돼. 돌 때려서 그래. 얼음떡이다. 이거 많이 가능하고 많이 먹어. 그거 특이하네요. 특이하구만. 다리가 있네, 다리가. 성재 이쁘다 해. 가자 할게. 이쁘다 형. 뭐라고? 여기 이쁘냐? 요거 이제 저 쌍둥이. 뭔지 알지? 쌍둥이. 이거 엄마는 그냥 보통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어, 진짜 이쁘다. 아니 이거? 그냥 먹어도 돼. 하트 모양이네, 하트. 와, 이쁘다. 아, 이제 일들 봐. 파초. 아, 형님이 노래방 18번. 그렇지, 나 18번이지. 뭐 하려고요? 아, 이제 엉겨놓고 쩡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이제 얘네 죽을 거 아니야. 아, 파초가 겨울엔 죽어요? 그렇지, 이제 싹 파초 아니니까. 밑에 구근만 넣으면 싹 죽어 없어져. 겨울 지나면 봄에 또 피. 밑에 뿌리만 계속 자라있는 거야, 결론은. 가면 심어놔보려고 산가, 구근가 보게. 경제에서 구근 가져와. 구근. 응? 아까 갖다 놓은 거. 얘네 이제 뿌리가 없어서 혹시나 이제 원래 소독해야 되는데요. 파초 이렇게 살아요? 아니 이제 물에 담아놓으면 이제 뿌리 안 이렇게 해갖고 뿌리가 난가 안 난가 해보려고. 아. 얘는 이제 뿌리가 있는 거고. 뿌리 없는 걸 이렇게 놔두면? 어, 수경으로 이제 뿌리가 난가 안 난가 해보자. 아. 파초를 여기다 해볼까? 요거 괜찮네. 요걸로 바꿔볼까? 얘는 뭐 좋은 건데. 뿌리 없어. 이제 수경으로 뿌리 한번 해보게. 일단 다시 해야 돼. 안에 넣어야지 당연히. 씨, 여기 밖에 나면 다 죽어버리지. 여기 다 안에 넣으려고 지금. 겨울에는 이제 수분 유지해야 하냐. 얘는 지금 뿌리가 세 개인가 있어. 약간 주먹을 들어가야 돼. 이제 파 옮겼는데 세 개는 주먹이 돼. 그건 죽어붙고. 그건 당연히 죽지. 그렇게 묻어나면 당연히 죽지. 사이 올라다 죽어보더라고. 그래 올라왔거든.
이름 먼저 아냐? 파초. 오케이, 어렵네. 성재형 노래방 18번. 파초. 불꽃처럼 살아야 해. 어제도 오늘처럼. 소화진 노래 아냐, 소화진. 소화진 쌍둥이 아냐? 알지. 영감 배웠더라, 걔네들이. 소화진, 녹색지대. 알지. 이거 감성적이야. 다 알아. 옛날 노래 많이 불렀지, 동생 시대 노래 하나 있어. 내게 대사만 물론. 이거 나이 나온다, 나이 나와. 나이가 나와 본다. 그런 거 알면 모르게 된다. 알았냐? 이게 지금 뿌리가 세 개인가 살짝 살아있어. 살까 안 살까 해보자고, 이 말이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놓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눈만 밑으로 안 떨어지면 되잖아. 자, 문 좀, 아, 잠깐, 이거 닦아야 돼. 공분탑이 무너지랴. 또 겨울에 또 감기 안 걸리려면 수분 유지를 해야 할까. 여기 있는 나무들은 요 모수에서 잘라. 요 이만큼 잘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삽목판이거든요. 이대로 꼽는 거야. 이렇게 여기 꼽아놨잖아. 네네. 이렇게 꼽아놓으면은 이제 한 어떤 종류는 2개월 만에 뿌리가 나오고 여기서 뿌리가 나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물관리만 잘 해놓으면, 여기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모래야, 모래. 이렇게 해갖고,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이게 뿌리가 나와, 이제, 일단. 그리고 이제, 딱 상태 봐갖고, 뿌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옮기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뿌리가 이제 여기서 밑에가 활짝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또, 한 3개월 되면은 또 커지잖아? 화분을 큰 거로 옮기는 거야, 이제. 큰 거로 옮길수록 이렇게 커져. 수국이 다 이렇게 온 거야, 지금. 아, 내가 이렇게 모종에다 넣어놓은 게 안 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 난 것을 이렇게 옮겼다가, 저렇게 옮겼다가 이렇게 옮겨갖고 지금 다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먼나무. 먼나무? 어, 아니. 먼나무. 이거 이제 올라다 꼽는 거야, 그냥 뭐. 봐봐, 여기 싹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 거잖아. 어.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예쁘다. 아, 대만 고무나무요? 올라오잖아요. 백향과 삽목이랑. 백향과. 저게 백향인가요? 아, 저 크다. 커피나무. 아, 이게 커피나무구나. 커피에 되잖아. 이거. 장수, 오우씨, 땀 묻었다. 소풍 좀 많이 컸네요. 땀 묻었다. 오. 지금도 너무 따라야겠다. 요거는 살려볼래. 이건 파초거든? 알지, 파초? 파초, 알죠. 불꽃. 타오르는. 그, 동해리법 죽으려는 걸 한번 갖다 놔봤어. 살려보려고. 오늘 콘센트를 해갖고 타이머를 해줘야지. 저녁에만 딱 키지. 낮에는 몇 도 올라가면 38.8도다. 최고 기온이 38.8도. 최저 기온이 1.4도. 야. 낮에는 이제 완전 올라가버리지. 낮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지. 낮에는. 야, 낮에는 햇빛 조금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도 그냥도 더운지. 하우스는 어떻게 있어. 작살나버리지. 상추, 와, 많이 컸습니다. 좀 작지 않냐? 좀 작아. 다음 주에는 따가야겠던가? 다음 주에는 따가야. 다음 주에 이제 추워갖고 이제 몰라, 어찌될란 거. 또 얼어붙으면. 저 냄새 난 거 봐봐. 뭔 냄새 난 거 맡아봐. 셀프레야. 이거 냄새 나냐? 레몬 냄새 안 나냐? 아, 약간 은은한 레몬 냄새 나네. 레몬 냄새 약간 있지? 약간 레몬 냄새. 그래, 이게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나무다니까? 겨울왕국 그 영화에 나오는 나무, 썰프레야. 예쁘네요. 예쁘잖아. 추리나무 완전히. 거실에 키워도 돼요? 거실에 키워도 되지. 안 추울 때 그러지. 완전히 봄이구나, 봄. 아, 날씨가 따뜻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완전 따뜻해. 이 평균보다 지금 한 5도, 6도 지금 높은 거야. 이 집은 낙엽이 요상케 떨어져 보네.
응? 온도가 요상해붙게 그래 지금 따뜻해붙고 막 그래붙게 요상해붙게 떨어져버려. 원래 바삭바삭해갖고 말라가지고 멀리 날아가야 된디 덜 말라보니까 밑으로 깔아져붙은거야 저게 낙엽이요? 응. 그거 여기 콩이야 콩 우리가 매주 콩 매주 쓰는 콩 거름 때문에 영양가가 엄청나요 콩이. 아, 콩이요? 거름으로 쓰구나. 요 콩은 지가 키울 때는 거름을 안 줘도 지가 잘 커. 왜냐면은 뿌리에서 단백질을 고정시켜버려. 안 나가게 딱 단백질을 갖고 있어버려. 그래갖고 지가 알아서 커버려. 그래갖고 저거 이제 크면 또 영양가가 많아. 거름만 하면 또 거름이 잘 돼. 야, 요거 봐라요. 응. 장미 봐라요. 원래 장미가 5월 아니냐. 온도가 맞으니까. 온도가 맞으면 크게, 크게 있어. 이제 그 김장하기 전에 배추를 이제 수분을 빼는 거야. 수분 소금물이다니까. 절이는 과정인가? 그래 절이는 거야. 절이 절인 배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물 빼갖고 이제 팔잖아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러면 이제 일이 수월해. 이것은 처음부터 배추 따가지고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염분을 맞춰. 염도를 맞춰. 소금으로 이게 이게 중요해. 여기 자른 사람만 이렇게 염분을 맞춰. 아, 염분. 누가 맞춘 겁니까? 우리 장모님. 장모님이 맞춰가지고, 원래는 이제, 원상대로는 이렇게 물이 없었지. 이 물이 어디서 나왔어? 배추에서 나왔어요. 배추 95%가 수분이야. 뭐, 원래는 물 없이 소금만 절여놨는데. 그렇지. 배추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물을 빼버린 거야. 그래서 숨이 죽는 거야. 삼투압. 전문 용어로 삼투압. 이런 데서 야외에서 해갖고, 이제 건져갖고, 가져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양념해갖고 이제 하는 거지. 물속에 오래 있으면 손이 어찌 되냐? 쪼글쪼글 되잖아. 그 마찬가지야. 이제 왜 쪼글쪼글 되겠어? 수분이 빠져나가니 수분이. 그래서 모욕을 오래하거나 물속에 오래 있으면 물을 먹고 싶잖아. 그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손이 쪼글쪼글 되는 거야. 이것도 지금 봐봐. 희마리가 이제 없어져. 여기 완전 처음에는 막 바삭바삭 했잖아. 근데 이제 희마리가 없어져. 먹으면 짭짤해. 아, 짜라. 아, 소금이 썩나? 하얀게 설이야. 여기 좀 설이라고, 이게 허연 거. 이게 이제 기온이 높으면 이슬이고, 응? 요거는 추우니까 이제 얼어버린 거지, 성게 같이. 왜 이렇게 커요? 수포 배추. 아니, 내가 여기다가 200개인가 심었거든. 근데 빈데 있지? 고라니가 와가지고 다 뽑아 먹어버렸다. 고라니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아니 원놈이 요걸 쳐간 거야 도대체. 나 알 수가 없네. 빼간 거 같은데? 아니 그 누가 이거 가져가냐 이 말이. 그 남의 거를 이해를 못하겠네.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씨. 아니 배추를 하고 김장 나무라고 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김장 한번 해보려고 다 해갖고 한번 해봤더니 엠비 고라니가 싹 훑어버렸어. 저것만 냉겨놨거든. 야, 트랙터가 이거네. 야, 씨, 뭘 어떻게 뭘 들었길래 엿가락 같이 휘어붙대. 트럭가 왜 이렇게 없어요? 뭐 무거운 걸 들어갖고 찌그러졌어. 이쪽은 왜 못 잡는데? 아닌데?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안 들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아마 뭐 요 정도 하면은 이건 뭘 못 들어야지. 삐삐삐 울리거나 뭐 정지가 되고 그랬죠. 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근데 저 어제 이제 저 바가지 부착해 갖고 뭐 쓸 일이 있어서 한번 하려 했더니 아, 바가지가 안 맞는 거야. 찌그러져 가지고 여기 입구가. 아씨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저 공룡알 있잖아 저기 마시멜로. 네. 그런 거 그 좋은 걸 들어보러 갖고 저기 가쁜가 봐. 근데 그걸 몰랐을까? 저 정도 됐으면 뭔가 느낌이 왔을 거 아니야. 그죠. 상관이 있는 건지. 나는 저걸 뭐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로타는 맞았지. 트랙터가 저렇게 찍어질 정도는 뭐 강력한 전봇대를 뽑거나 뭐 이런 거. 강력한 전봇대를 뽑았을까? 그 짜쪘거든. 오늘 뭐 했어요 형님? 피칸나무. 아 피칸나무만 줬는가?
좀 많이 따세요. 그게 너무 좋네. 잘 자란 것도 따불어. 무가 잘 자라구나. 잘 자란다 무가. 나 달라네. 잘죠. 맨날 빵꾸 난다 그러더만 요즘도 때웠냐? 야, 요거 폴리코산올. 폴리코산올 뭔지 아냐 이게? 폴리코산올이 혈압, 혈압 생긴 건 뭐 같이 생겼잖아. 이것은 약이 아니고 건강 보조식품. 아, 보조식품. 얘는 리버 슬림. 요거는 간.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요건 영만이, 영만이한테 산 거예요. 영만이, 영만이 여동생이 거기 살잖아. 호주에서. 호주, 호주. 국내에서 5만 원이면 호주에서는 3만 원인가 해. 싸. 호주가 건강식품 잘 만들잖아. 세 개인가, 두 개인가 시켜갖고 지금. 뭐, 간에 좋대. 영양제. 아침마다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요거 하나, 요거 두 알. 형님 궁극적인 목표는 안 아플라고. 몸이 아파. 술 많이 먹어갖고 몸이 아파. 지금 하나씩 마늘을 하나씩 심어놨잖아. 그게 이제 여섯 조각, 여덟 조각이 되는 거야. 자라면서 하나가 여덟 개를 쫙 동그랗게 만드는 거야. 키가 한 요만큼, 요만큼 한 60, 올라와. 60 정도 자라 이렇게. 요 얘는 양파. 오, 요거 더 뭐냐, 뭐 접혔군요. 왜 그냐, 어디 갔군요 다. 맞다, 요거 바람이 불어갖고 형 이렇게 불었구나. 바람에 지금 이것이 접혀버렸어.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이쪽으로 다 부서졌다. 별로 좋진 않지. 불러서 좀 전장님에서 제가 좀 알려볼게요. 가서 은나무가 잘 나오네. 감나무 수령은 한 30년 됐고
한 30년에서 40년 됐어요, 수령은. 요건 단감. 단감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진영에서 왔던 진영 단감. 동구란 단감.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라고 골 단감이 있어요, 골 단감. 이렇게 골이 막 파있어요. 그는 차량. 얘는 보유, 이름이. 그리고 또 진영 단감이라고 해요, 진영 단감. 수령은 30년, 40년 됐고, 지금 현재 요거는 그 개심령이라 해갖고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게끔 전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얘를 주지라게 주지. 이제 버티고 있는 거 주지. 주지. 그 다음에 요리 오면은 요걸 측지라게 측지. 측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지? 결과지. 나중에 여기서 열어요. 다음에 여기서 열어. 여기 요 눈이 나중에 눈이 이파리가 될 수도 있고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봐야 돼. 나와 봐야 알아. 요 눈이 이파리가 될 수도 있어. 가지가 돼갖고 열매가 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뿌리는 요 위에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거꾸로 나무 위에 모양하고 밑에 있는 뿌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 똑같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위에 모양이 밑에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뿌리가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 있어. 여기. 그래서 걸음을 줄 때는 여기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주면은 안 돼. 이쪽에 줘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뿌리가 계속 이렇게 멀리 나가야 어떻게 됐어요? 영양분을 더 많이 빨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걸음을 이쪽에다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잔뿌리가 걸음 양분을 먹으려고 쫓아와, 요리. 그래서 점점 커져, 이게. 야, 뿌리가 튼튼해지면, 그러니까 내 말 있잖아요. 얘 모양이 뿌리가 여기까지 와 있을 거야, 지금. 얘 여기까지 와 있잖아. 그럼 여기 다 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포도 잘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포도를 한 나무에서 막 2천 송이 막 그 재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렇게 한단 말이야. 또 한 나무에서 많이 하려면 계속 요것만 끌고 가고 이것을 계속 열매를 묶고 영양하고 영양을 보충해 주려면은 뿌리가 빨리 가갖고 계속 끌어와야 돼요, 영양분을. 그렇게 해갖고 포도 뭐 200평에 포도 한 나무 갖고 2천 송이를 따잖아. 자라는 그 포도 명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건상 안 되고.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기가 영상 5도. 5도까지 유지해. 습도는 40% 좋은 거야. 습도가 여기 이제 약하게만 해놨어요. 나가 지금 저쪽이 비닐하우스가 콘센트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 콘센트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저기다만 해주면 이제 이게 저 구석이지. 안에 바깥은 춥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이제 요거 생기는 거지, 물이. 제가 쌍초도 지금 요리를 하나 봤어. 지금 요거 쌍초 잘 컸네. 어떻게 해갖고 먹을 수 있지? 빨리 큰가 안 큰가 보려고. 요거 말했지, 여기 백황가라고. 네, 백황가. 올챙이 알 같은 거, 검은 거. 그 열매가 나긴 나요? 열매 열지.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어요? 열매가 지가 다 익으면은 푸른 색깔에서 이제 약간 군청색으로 변해먹고 지가 떨어져. 떨어져요, 나무가. 열매가. 그럼 그걸 그냥 주워서 먹으면 돼요. 깎아가서 과일같이. 그럼 그 안에 올챙이알 같은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올챙이알. 그래. 차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 아유, 야무지게 딱 담그르고 있잖아,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넘기면. 미안해. 삼 먹은 거다니까. 여러 줄기를 마디를 잘라. 네.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거. 요걸 요것다 꼽아 이렇게. 이렇게 꼽았어. 꼽으면 이제 꼽으면 밑에서 뿌리가 난다고. 이 여기다 삼목 그러니까 삼목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이게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제 뽑으면 뿌리가 있어. 그걸 이제 이렇게 옮겨. 이제 뿌리가 났으면은 빼가지고 옮겨. 그 삽목이야. 얘 몸을 잘라갖고 여기다가 꼽아놔갖고 뿌리 나게 만드는 거야. 어제 넣어놨거든, 그제 넣어놨거든. 당초? 커져, 좀, 저기 있는 거 좀 싱싱해진 것 같은 느낌이야. 조금. 저쪽 장수보다 좀 더 컸지. 이제 다음 주만 묶었다. 다음 주 수확해 가라 해야겠다. 다음 주 오늘 또 수확해도 되겠다. 아, 오늘 뭐가 안 좋다. 요거 말했잖아, 내가 셀프레아라고. 셀프레아. 셀프레아. 이 침엽수 중에 가장 비싼 나무다. 겨울 한국에 나와. 향기도 있어. 향기도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물이 없어졌잖아. 수분. 야, 낮에 따뜻할 때 물 줘야 돼, 이제. 여기 있는 것이 다 저렇게 삽목을 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봐라. 여기 지금, 여기, 저, 추자나무잖아. 추자나무요? 호도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가래, 가래. 재래종, 우리, 국사 토종 호두. 가래 나무다, 그래, 가래 나무. 거기에 열매를 이제 추우자라 그래, 추우자. 아, 이게 추자고. 호두, 호두야, 밥이 똑같이 있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놈들 아니고, 딱따구리가 와, 딱따구리가 좀 있으면. 딱따구리가. 딱따구리가 알지? 대가리 막 완전히 헤드뱅킹 해가지고 막 빵꾸내 본 거. 그럼 얘는 딱딱한 거 뚫고냐 안 뚫고냐? 여기 썩은 거지. 나무 썩은데, 썩은 데를 구멍 뚫는 거야. 그 새끼 낳고 알 낳고 하려고 집. 그 집이요. 대가리 막 완전 어지러워지지. 막 따라라라라. 안 봤냐? 저 그 처음부터 애자도 막 때려본 거 안 봤냐? 애자 막 따라라라라 해보잖아. 잠이. 어. 새벽 시동도 꺼내가지고 안 들어오면 뒤가 되거든. 오케이. 여기 안 들어오던가요? 어. 100mm 다녀. 13mm는 귀한데. 잠깐만, 공구 찾고 해야 돼. 좀 이따 좀. 흘린다. 오우, 씨, 이거 어떻게 자꾸 골라야 되냐. 이거 공구야. 잠깐만요. 아, 이거 신대가지. 어, 알았어. 어, 이거 그래. 이것도. 이것도 같이 찍어야 돼. 아, 그럼요. 선생님, 그, 저 뒤에서 맞는 거, 센터 맞는 거 봐주실래요? 이게 반드 상관없죠, 봐주실래요? 야, 전에 그거 LED 아니냐? 저요, 지금. 아, 그거 말고 그 전에 거. 어디 거요? 이 앞에 거. 이 앞에 거 LED 있네요, 지금. 하자 나가지고 지금 교체해 준 거잖아요. 됐어요? 아,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안쪽 틀어진 건 아니죠? 좀 내려. 이렇게요? 어. 좀 더. 내려. 아, 내리는 못해. 이게 기울기만 되는 거고 내리는 못해요. 기울기. 뭐요? 이렇게 기울기만 돼요. 기울기. 그래요. 기울기. 이렇게요? 또. 좀 더. 좀 더. 오케이. 갑니다. 됐어 이제. 조금 더 내려봐라. 오케이. 됐다. 그럼 좀 더 살려놔서 꺼내주겠네. 피칸, 피칸, 피칸. 이게 피칸 나무구나. 피칸 주소 저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 오늘 피칸 두 개 주셨네. 여기 있네 어디도. 세 개. 아이고. 발로 갔다 갔다 기대가지네. 까는 법. 까는 법? 네. 피칸 까는 법. 피칸 까는 거 망치를 조사라고. 아니 까는 게 있다니까 따로. 그 호두 까는 거 거기 있어. 호두 까는 거 벤치로 까야지 뭐. 벤치로. 우리는 벤치 이제 힘 조절 잘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렵지. 봐봐. 그래. 자 여기 잡는다. 응? 어, 잡는다. 여기 동그라미 있지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돼. 동그라미.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딱 넣어. 딱 보면 우지지 그지? 우지지 그러면 또 반대로. 우지지 그지? 반대로. 요 꽉 눌러보면 안 돼. 적당히. 이제, 저기 빠졌다. 우지지. 우지지. 아작을 내는 거야, 한마디로 아작을. 요, 요거 왜 잘 안 까지냐면, 비가 와갖고, 습해, 습해. 비가 안 오면 이게 바삭바삭 하거든. 근데 지금 비가 눈이 왔잖아. 그 이게 습해. 그래갖고 이게 지금 좀 안 까지는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틈 사이가 보면은 이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이런 게 떨부 맛을 내. 이런 거 껍질이 요걸 먹으면 떨부 뜹단 말 알지? 그냥 뜹뜹해.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다 이걸 칠해내야 돼. 봐봐, 이런 거. 향도 나고, 이렇게 뜹뜹한 거 다 쳐내낸다고. 이렇게 해야 완벽한 거 이제. 이걸로 쿠키도 만들고 해. 쿠키. 10편. 가자. 이렇게 까는 거야. 이제 좀 먹기는 사나워. 그러나 맛은 정말 죽이지. 봐봐. 이런 거. 자, 이렇게 자, 이런 거 떨구는 거. 자, 이렇게 해갖고, 바로 빵 나눠. 이런 게 떨군 거라고, 이런 거. 특히 이런 데가 딱.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은, 광합성을 잘하게 하면은 그 전쟁은 잘한 거예요. 광합성. 광합성이 알죠? 빛광자. 그 햇볕의 영향으로 해서 입이 이제 나중에 해서 입이 나오잖아요. 그 입이 햇볕의 입이 잘 받아야 돼. 그거 하면서 광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합성을 하면 뭐가 돼?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하면은 밑에서 수분을 끌어올려 갖고 증산 작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영양분을 만들어. 그러다 다시 내려보내, 뿌리로. 탄수화물이나 무기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다시 보내. 밑에서는 수분이 다시 올라와갖고, 진산작용하고, 광합성에 의해서 다시 영양분은 밑으로 가서 뿌리에 저장해. 가는 도중에 얘한테 영양분을 줘. 또 줘.
나무만 뿌리의 제장. 이렇게 뿌리의 제장하면 좋겠죠. 예비로 있으니까 여기서 다 소모되는 것보다 광합성이 잘 돼가지고 영양분을 뿌리에다 저장하면은 더없이 좋지. 이게 이제 원리는 이제 원리는 그런 거고, 그래서 햇볕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천지 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열어놔야 바람이 잘 통해. 여기가 막 빼가고 하면은 바람이 안 통해. 해가 이쪽에서 요리 넘어가는데 이쪽에서 요 앞에서 가리면은 이쪽에는 또 햇빛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가 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와도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햇볕을 다 받아. 그러면은 병충해도 없고 또 바람도 잘 통하고. 바람이 엄청 중요해요. 햇볕도 중요하지만은 바람이 잘 통해야 돼. 무조건 바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가운데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를 열어놨다 해서 가운데 중자 쓰고 심자 쓰고 개심형이다 그래. 이걸 개심형. 이게 원형 같은 게 방추형,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개심형. 이제 과수에서 이제 말하는 그거예요. 그 이제 그 명칭의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열매가 열고 본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놈 하나, 여기서 30cm, 40cm 하나씩 주는 거야. 이렇게 엿박자로. 이렇게 지금 대충 줬잖아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은 영양분을 여기서 바로 오면 얘가 다 잡아먹어, 이게. 앞에서. 이게 대가 굵어진다고. 그 영양분은, 이 감나무 같은 경우는 위로 솟아, 위로. 위로 올라가.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비틀잖아요. 이렇게 비틀잖아. 그러면 이 조직을 이렇게 해갖고 딱 비틀어. 그러면 조직이 찌직해. 이렇게 하면 찌직. 이러면 염지가 되는 거야. 조직을 비틀어. 왜? 위로 못 가게.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15도 향하면은 수정이 잘 돼.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클립이라고 E자, 영어 E자를 갖다가 여기다 딱 끼나,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영양성장만 해갖고 계속 두꺼워지고 커. 그러면 열매가 안 맺혀. 근데 이렇게 아까 내가 말한 조직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 염질하게 비틀어. 비틀염. 이렇게 비틀면은 수정이 잘 되고 영양분이 위로 안 가고 요리 와, 이제 그렇다. 자. 우선은 수정이 잘 되면은 감맛이 좋아, 감맛이. 감맛이. 이렇게. 그래서 요걸 염지다, 근데 염지. 15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15도. 이렇게 꺾어줘야 돼. 지금은 버섯에서 안 되고, 봄에. 교본에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키우는 게 이제 정석이고, 좋은 감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감이 열렸다 해서, 여기가 100개가 열렸다 해서 100개를 다 수확해요? 아니지. 떨어진 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병 온 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과피가 있을 거고, 흑과가 있을 거고, 그 햇볕에 막 그 열받아갖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거고, 20%는 낙과, 20%는 버린다고 보면 돼. 이게 100개 수확하면은 80개 정도가 이제 상품으로 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20%야. 안 그러고 그냥 놔두면 한 30%나 밖에 수확은 못 해. 전쟁을 다 해버려서 그냥 아예 그냥 너무 작년에 너무 많이 열어서 이번에는 안 열게끔 그냥 전쟁을 많이 해본 거야. 농약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습했어. 올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습해가지고 이 감나무 병이 많이 없어요. 특히 탄저병, 그 검은게 점 생기는 거잖아. 그게 확 와버렸어. 그런 건 균이에요, 균. 충이 아니고. 벌레나 이런 거에 하면은 약심은 다 죽어. 진딧물이 이런 것은 깍지나. 근데 균 있죠, 곰팡이. 곰팡이는 한번 오면은 우리 사람으로는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이렇게 여기 살과상은 금방 났잖아. 꼬매든가 하면 되는데. 바이러스가 오면 어떡해. 어렵잖아. 이게 바이러스가 와버린 거야. 균, 진균, 곰팡이가 싹 와보면 이제 해도 안 돼. 예방을 해도 안 돼.
그게 딱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오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탄저병이 그 이쪽 지역에 아주 쓸어버렸어, 완전히. 그리고 감이 딱 이제 딸만한데 다 이제 탄저가 와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낙과를 다 했대, 낙과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감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뭐 어디까지 했냐? 염지. 그래서 이제 그 봄에 이제 이렇게 순이 이제 새로 순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약해. 그거는 그냥 살짝만 제껴도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이클립이라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크는 거지. 이렇게 커. 아니면 이제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눈 여기 나온다 했죠. 그러면 여기 잎이 될 수도 있고 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눈 방향으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 잎이 요리 나오든가 가지가 요리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잘라서. 그러니까 이제 저 정석대로 하려면은 이제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새순 날 때 많은 데는 막 복잡복잡.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이런 데 눈이 다 나와요. 나중에 봄 되면 또 따로 나와요. 여기서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또 나와요. 여기서 또 나와. 그러면 막 잎이 풍성해져 버려. 여름 되면 막 아니 막 서로 붙어가지고 막 햇볕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들어와. 그때 이제 한 번씩 또 잘라줘야지. 중간에 빈 거는 자르고. 이제 그렇게 해야 정석인데 이제 바쁘니까 못하지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방제할 때는 봄에 이제 그 꽃이 펴요. 감꽃이 펴, 감꽃이. 감꽃이 딱 펴가지고 보름 있다가 이제 약을 딱 하면은 그 꽃이 이제 지면서 열매가 맺히거든. 그때 이제 병이 많이 와. 그러니까 그때 약을 해줘야 돼. 그리고 통상 한 6번에서 8번 정도를 보름에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돼, 약을. 안 그러면은 이저 수확하기가 어려워. 감나무가 약을 많이 해야 돼.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대량으로 하면은 전문적으로 하면은 수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한 300평, 한 400평, 한 500평 요 정도 갖고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 약값도 안 나와. 그 말이 알죠? 끝!